3, 2, 1, 0. Ignition. Liftoff. 괭음을 내며 로켓이 발사되고 우주비행사 두 명을 실은 크루 드래곤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19시간 뒤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크루 드래곤. And welcome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이번 발사를 성공시킨 건 SpaceX. 일론 머스크가 18년 전 설립한 회사죠. I'm really quite overcome with emotion on this day. It's kind of hard to talk, frankly. It's been 18 years working towards this goal.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쏘아올린 민간 기업이 된 겁니다. 머스크는 현실 속 아이언맨으로 불리죠. 만화 아이언맨이 영화로 제작되면서 현대판 토니 스타크의 모델이 됐기 때문입니다. 머스크와 스타크, 두 사람 모두 젊은 억만장자로 물리학을 전공한 천재 공학자라는 점이 닮았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촬영 장소로 제공하고 카메오로 출연도 했죠. Good idea for an electric jet. You do. 다소 엉뚱해 보이는 상상력으로 괴짜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를 실현시켜왔다는 점은 꼭 닮았습니다. 머스크는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로 전자금융 시대를 열었지만 매각대금 15억 달러에 만족하지 않았죠. 저렴한 가격의 우주 여행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And the reason is because those planes can be used tens of thousands of times, only about $50,000. 발사 후 다시 지상에 착륙하는 추진체는 세상을 놀라게 했죠. 2004년에는 수익성이 없어 보이는 전기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어 불과 4년 뒤 양산형 전기차를 출시했고 테슬라를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It can actually go even a step beyond that, which is if you have your calendar turned on, it'll meet you there.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며 진공 터널을 달리는 운송 수단 개발에 나섰고 시험 주행에 성공했죠. But this fundamentally is what we're trying to solve. We've all been there many, many times. We must solve the soul-destroying traffic situation. 화성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죠. Should be able to launch people probably in 2024 with arrival in 2025. 실현 가능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상해놓고 실현 방법을 찾아온 아이언맨 일론 머스크. 그의 도전은 어디까지 이어질지.